여러분들도 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저 때문에 카메라를 한 것 같아요. 집에 가. 제 진짜요? 분들하고 카메라 가보겠습니다. 다시 예. 녹화 안 됐습니다, 형님. 예. 여기 두 분 일단 고쳤어. 그럼 고쳐 쓰지. 그럼 고쳐 써요. 한심. 컷 다시.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아, 저 한 놈이. 아, 이 소리 뺄 수가 없어요. 이게 놀러 온 거 아닙니다. 무슨 아들이지? 뭐라 그랬어? 회사는 저 두 사람 다 나가. 나가? 아, 시끄러워. 참,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네. 누가 사이렌 울려 또. 들어와야지. 옆으로 피해. 들어와, 빨리빨리 따라오던지. 풀레벨 또 부르는 거야, 저도. 들어가서부터 찍으면 되지 않을까? 보림을 찍으세요. 보림. 이따가 제가 들어간 다음에 다시 해야 돼요. 이 춤추는 모습을 그 음악까지 넣어서. 야, 네가 해. 아니, 근데 의견을. 실버 영화제에 내보낼 거예요. 자, 그래서 노인들이 찍는 거예요. 아,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안경이 그런 거예요? 눈이 꽤 뻘겋다? 아니, 피곤해서. 피곤하지. 안경색이 그런 거? 피곤해서 그래. 피곤하지. 이게 촬영이 다 힘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다 피곤하지. 새벽같이 나왔잖아. 아휴, 연기가 더 힘들죠. 무용하면요, 다리가 부러져도 안 아파요. 연기는 어려워. 어렵고 지치고. 넓게 하나 찍고. 하나 그 다음에 걸어서 이렇게 하나, 걸어서 글쎄. 이렇게 이렇게 세 번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0만 원만 필요한데 그냥 끝이 적금 대출해도 되는 거예요. 적금 대출을 받으세요. 대출. 은행 그 과장님이 더 잘하시지. 좋아서 마음이 안 했다고 그러면. 남편과 돈 문제로 싸운 후 은행을 방문한 아내. 본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담을 받는다. 자, 준비. 휴. 저기 정기예금 좀 해약하러 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통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얼마 안 필요하신 거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현금으로요. 그렇게 해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네. 뭐 증여금 뭘 주는 건 안 주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신데? 아니, 얼마가 필요한 거 없어요. 여기 끝이에요. 그래요? 예. 네. 얼마가 필요하셔서 그러시는데 그러면 200만 원만 쓰면 돼요. 이러면 아유, 그러면 대출을 받으세요. 이렇게 그걸 넣으세요. 가면서 감독님이 하셔요. 저기 그 처음 보는 분한테 이래요 저래요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야지 명령적으로 말이야. 작가님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 가지고 얼굴 색이 아주 기분 나쁘게 200만 원. 정말 김세영 어르신 진짜 작가님이 아닌 게 다행입니다. 그랬으면 뭐 연예인들 아주 죽어났죠. 여기서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현금으로 했잖아. 그래서 뭘 줘야지, 손에 줘야지. 과장님 그런 거 없나요? 뭐 수표 용지 뭐 비슷한 거. 200만 원짜리 두 다발만 주시면. 한 다발.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두 다발. 예. 예. 맞아. 네, 맞습니다. 안 주는 거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분실되면 여기 어르신들 다 돈들이 있으시니까. 예. 예, 잡으세요. 저도 같이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니 그냥 해약을 하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통장, 그럼 통장을 보자고 보여주잖아. 그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요? 대본을 자꾸 곤치면 어떻게 이대로 하고 저기 아니 큰일났네. 감독들이 많아가지고. 자, 준비됐죠? 네. 큐.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네, 정기예금 해약한 거 좀 해약하러 왔는데요. 아, 200만 원 정도 필요하신 네. 거면 대출 네. 받으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저 현금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미리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투 좀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컷! 다시! 왜 웃어요? 왜 웃어? 다시 지금 그냥 넣어주셨어. 다시 봉투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거 봉투에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그냥 봉투를 따로 주셔야 돼요. 봉투는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아, 그렇지. 주시는데 본인이 실수도 치워볼 수도 있으니까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뒤에서 찍을 테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죠. 고맙습니다. 마트에 가야 돼. 슈퍼 가가지고 뭐 옷을 한번 사주십시오. 응? 예? 알았어. 아니 여기 뭐 식구가 많아서 그래 과장님 뭐 기념품 같은 거 안 주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 늘 이렇게 아니 예 이렇게 늘 실수를 하셔요. 아, 가만 있어봐 과장님 저기 서고에 들어가셨어. 그렇지만 그 아유 민폐 아니에요. 아유 광고. 예. 어르신이 다섯이야. 아, 아. 예, 네 개예요. 이게 뭔데? 안마봉이래 안마봉. 비싼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과장님. 네, 네. 이번에 황윤호 씨 네. 출연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래도 아이들 이건 다 해놓고.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몇 번째 씬이야? 사우나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부부. 슈퍼 앞을 지나가다 달걀값으로 만 원을 빌려달라는 아내. 남편은 작은 지갑에서 꼬깃꼬깃 네 겹으로 접은 만 원을 꺼내준다. 거기서 여기까지 오란 말이야 여기까지. 황영록 씨가 여기 왔을 때 2, 3보 뒤에 떨어져 있잖아. 저기야 저기야. 딱 서서 뒤에 볼 때 네. 와서 얘기를 하란 말이야. 자 준비. 예. 계란도 안 하고? 차. 저기서 끝날 때 그 산 계란 포장을 냉장고에 둔. 준비. 고. 컷. 야, 저 막판에 소리가. 저거 나는 거 아니야? 아시는 분이에요? 저거 에어컨 소리 끝난 다음에 다시 합시다 한번. 그러면 선을 잘라버릴까요? 삐지가 없잖아. 예? 삐지가. 뭐 잡아. 이빨로 그냥. 뭐 이빨로. 잡아 뽑아 그냥 아주. 이빨로. 어차피 이거 마지막 신이니까. 아니 그러면은 예. 저 집에 물어봐. 안 된대 지금. 한 10분 기다려 보고 안 되면 조치를 취하겠어. 얼마나 소리가. 해필도 이런데다. 이게 뭔데. 어 됐다. 됐어, 빨리 왔어. 빨리 와. 고. 어르신 앉아주십시오. 저기요. 저 돈 만 원만 좀 주세요. 왜? 계란 좀 사갈라고. 컷. 아, 잘 됐어요. 이번엔 아주 풀샷이 잘 됐습니다. 아주 매끈하고. 네. 아, 이제 감독님이. 아니, 우리 감독님이 감을 잡으셨습니다. 네. 풀샷이 마이크 선 안 나왔죠? 어르신, 이거 마이크 선. 걸렸어요, 혹시?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감은 잡으셨는데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돈 끊을 때 이렇게 지갑만 보지 누가 거기를 안 보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죠. 아, 열쇠고리인 줄 알겠다. 열쇠고리. 저거 볼 정도의 상황이 그렇죠. 웃음이서 해요. 5천원짜리 계란. 저렴한데에게 민감하게 그러지 마. 이번에는 저기요. 이번에는 이제 똑같이 오더라도 네. 여기 와서 크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네. 가깝게 찍는 거, 대화하는 게. 네. 네. 어. 준비, 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와야 돼, 차. 차가 다시? 다시. 또 올라와. 저거 간 다음에 가야 돼. 차 또 내려와. 저기 또 온다. 차 온다. 아, 내가 잘했네, 하자. 좋네. 자, 이거 들어오기 전에 빨리 합시다. 고. 저기요, 만 원만 주세요. 왜? 계란 좀 사갈라고요. 집에 가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감독님이 버튼 안 눌렀습니다. 안 누르고 피하셔가지고. 왜? 허우 난 다음에. 시작합니다. 큐. 됐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돈 한 번 더 구겨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이상 못 잡아. 됐어. 아니, 약간 됐어, 됐어. 그만큼 아주 깐깐한 노인이다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런 다음에 잠시 생각해요, 인정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네. 지배가 드릴게요. 아니, 둘이서. 아, 제가 감독인 줄 알고서. 지배가 드릴게요. 그래야 그때 자, 지갑을 꺼내. 준비. 자, 준비. 아이씨.
그 잔소리하는 바람에 진짜 그 말만 뺐으면 끝났잖아. 그 옆에서 그냥 하자. 집에서 드릴게요, 그 말에. 아유, 그 사람이 무슨 뭐 세 편을 찍었느니 네 편을 찍었느니 하는데 허당이더구먼 뭐. 아니야, 허당이야. 그 전문적인 그 교육은 못 받고 그냥 다니면서 많이 본 거야. 보고서 이제 내가 아는 걸 얘기해 준다던가 이 필요 없잖아. 내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다들 그냥. 어, 됐어. 전기 내려주셨어요. 어, 됐어. 어, 감사합니다. 얼른 찍으세요. 네. 집에 가서 드릴게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감독님 아까 말씀하신 따라가면서 하는 그 팔로우. 감독님 네. 이제 여유가 생기셔서 팔로우를 한번 해보시겠다. 팔로우가 또 뭐야? 아, 아이, 좋아요. 여기까지 와서 똑같은 여기. 상태로 하는 거예요. 돈을 또 내? 여기까지. 그렇죠. 어? 저기 아이스크림 노래 빨리 해. 아이스크림 먹는데요. 빨리 해. 뒤에 자 준비. 아, 팔로우 따라간다. 큐. 저 감독님 또 안 누르셨습니다. 찌릿찌릿했잖아, 불러서. 지금 아직 녹색입니다. 아, 진짜. 어. 아하. 어디까지 와? 왜 그 여보 왜 안 해? 저기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도 만 원만 날려고 손짓을 해도 안 봐, 왜? 안 되겠어, 이건. 큰 분이었어. 또 찍어요? 아, 네, 다 끝났어. 됐어요. 됐어. 김정희 씨 손뼉 쳐버려. 빨리 쳐버려, 됐어. 감독님, 여기서 마무리. 자,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야, 벌써? 아이고, 지겹다. 하루 종일 그냥. 아, 이게 정선 이게 다시 아, 다시 나이아가라가 봐. 끝난다고 했더니 시행들이 각자 위치로 돌아가셨어요. 첫 촬영이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주위에서 예, 예. 협조를 잘 해주시고 예. 잘 알켜줘서 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게 가만히 있으라고. 아, 여기 모든 분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한 번씩 하셨는데 이제 와서 말이 좀 바뀌신 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내일, 내일 모레 계속 촬영이 있습니다. 네. 예.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감독님, 잠시만. 네,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영화 촬영장 보면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가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든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빨리 피곤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1인 2역, 3역 가시고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고 그러면서 그때까지 버텼다는 거. 최하우적인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어디야? 여기지? 여기 같은데? 아니 무슨 뭐야? 무슨 안경을 왜 잊어버려가지고 뭐 사람을 이렇게 고생을 시켜? 여기 이제 다시 찍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제 깜빡 잊고 옷 갈아입고 안경을 안 쓰고 찍었다고. 일신을 다시 찍는 거잖아요. 저기요. 저 돈 만 원만 좀 주세요. 왜? 계란 좀 사갈라고요. 장어 같은 소리 하네. 다시. 아니, 이거 책임이고. 이거는 한 팀으로서 불만 사항은 얘기할 필요 없다. 아니, 혼자 지금 얘기하는 걸로 해야 되지. 옆에다 놓지 말고. 아니, 오면서도 불평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걸 모르지. 내용을. 내용을 모르고 나만 아는 걸. 큰 과정이 오늘 찍는데 네. 빼놓은 걸 안 가져왔으니까 그걸 넣지 않고 혼자 나만 알고 있는 그렇지. 거야. 이실 직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한테. 뭐 별, 또 다시 가라고요? 쟁일 이것만 찍어. 아니, 미리 없고 해야 거기서. 조금 옆으로 해서요, 전. 아, 여기 아파트 좋네. 어이, 뭐 이게. 여기다요. 다 왔네. 가만히 있어봐라, 오늘 신이. 괜찮지? 잠깐만요, 감독님. 내가 어제 옷 갈아입느라고 깜빡해가지고 안경은 안 쓰고 찍었는데. 야, 뭐 맨날 그런 게 나오냐? 아, 이제 정신... 몇 번 찍으면 그런 게 없어져요. 정신이 깜빡깜빡해가지고. 야, 뭐야? 그럼 어제 찍은 걸 또 찍어야 하는 거야? 다시 찍어야 된다는 거. 글쎄, 그래봐. 힘들어. 같이... 한신 다시 찍는 거예요? 네. 그거 안 찍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붙어요. 그림이 안경 안 쓰는 잘못은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영화팀이라면 전체가 체크를 해야 돼요. 아유, 아유, 고마워. 아, 네. 난 참 마음이 이려가지고. 네. 파이팅. 야.
20명이 네. 하나도 몰랐다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감독이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 얼른 마음에 드는 자, 왕경 가수씨 해야 되는데 지적 안 하시고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럼 박현상 어르신의 잘못으로 하고 자, 아니, 내 잘못이야. 반바지에다가 입고 이걸 위에다가 차 위에다 놓고 갈아입고 안경을 안서 계속 촬영한 거야. 네, 집에 가니까 안경을 벗어놓으려고 딱 하니까 안경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부랴부랴 비슷한 걸 해가지고 그냥 다음날 촬영 도로 한 번 더 했잖아. 죄송해요. 아 진짜 여러 번째, 사람 고생시키네. 첫 번째 씬은 어떤 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 네네네. 사우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부부. 남편은 아내에게 저녁 외식을 제안하는데 장어를 먹자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발끈하고 남편의 짠돌이 근성에 또 한 번 놀란다. 시작합니다. 고! 오늘 밥이나 먹고 들어가자. 아까 사우나 값도 내가 냈는데 그럼 맛있는 거 좀 먹고 들어가요. 그래, 염소탕이나 먹으러 가자. 또 탕탕탕! 갈비탕, 추어탕, 곰탕! 그럼 뭘 먹어? 먼저 어버이날에 며느리가 장어 사줬는데 그거 맛있더라고요. 그거 먹고 가요. 장어? 장어 같은 소리 하네. 장어가 얼만데? 아유, 요번에 당신이 사면 다음엔 제가 살게요. 그래, 그렇게 해. 나 주차장 가 있을게. 스톱! 안 되지? 아니, 깔끔하게 해줘. 계란 갖다 두고 어깨 하고 그다음에 나는 제 주차장으로 일해야지. 그래, 알았어. 계란, 다시, 계란 똑바로 들어야 잘. 아주 황영무시 숙달이 돼가지고 다시 또 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이래, 이 신부. 아, 마지막 해. 어? 장어 사줬는데 그거 맛있더라고요. 그거 먹으러 가요. 장어? 장어 같은 소리 하네. 장어가 얼만데? 요번에 당신이 사면 다음에는 제가 살게요. 그래, 그게 좋겠네. 그럼 제가 결항 좀 갖다 놓고 올게요. 내 주차장에 있을게, 빨리 나와요. 너무 부드럽나? 장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그래, 그게 좋겠네. 갑자기. 먼저 며느리가 사준 장어 맛있더라고요. 그것 좀 사주세요. 장어? 아, 장어가 얼만데? 장어 같은 소리 하네. 다시 그대로 써. 장어? 장어가 얼만데? 장... 아니, 마지막이라 그럼 또 배우가 틀리고. 장어 같은 소리 하네. 다시 이어서. 이게 자꾸 길어지면 근데 장어 맛있더라고요. 장어 같은 소리 하네. 얼마나 비싼데? 요번에 당신이 사면 왜 그 정말 짧은 걸 왜 못 외우고 맨날 반대로 말하고 늦게 말하고 진짜 답답하더라고. 내가 좀 대사가 조금 바뀌어도 오케이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냥. 장어? 장어 같은 소리 하네. 장어가 얼만데? 요번에 당신이 사면 다음엔 제가 살게요. 그래, 그거 괜찮겠다. 그럼요. 제가 계란 좀 갖다 놓고 올게요. 그래, 내 주차장으로 가 있을게. 빨리 와요. 네. 좋았어. 좋았어. 이번에도 황영록 씨 표정이 좋았어. 아, 표정 대사도 말이다. 좋았어요. 아, 좋았어. 어르신, 여기가 그러니까 누구, 김소영 어르신 집인 거죠? 네. 네. 아, 네, 오늘 또 장소 제공을 또 해주셨네요. 어렵게 장소 제공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은 좋은데. 예. 우리 배우들이 얼만큼 역할을 해주냐가 또 그게 또 관건이에요. 아, 그죠? 오늘 신이 많기 때문에 아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나면 졸작이 나옵니다. 아, 예. 신중해야지. 저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독님 마음에 안 들어요. 일 도우미를. 아니 오늘 감독님 원래 안 오시기로 한 거 아닌가요? 방금 마음 안 오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내 미안하지만. 난 안 왔으면 했어요. 아유, 아니에요. 내 말을 그렇게 잘 듣다니면 지금 아부도 한 거 봐. 안 하는 거 한 것도 아니야.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부부. 아내, 이가 아픈지 볼을 연신 잡는다. 남편, 그 모습을 흘끗흘끗 쳐다보지만 수저를 내려놓는 아내를 뒤로 한 채 마저 밥을 먹는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회사 가면 시키기만 할 텐데. 아닙니다. 저 회사 가서 이런 거 제가 다 합니다. 아니 밥을 내가 조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먹어야 돼요. 아니 같이 먹는 거. 여기 없잖아. 일신에서는 없어 먹는 거. 일신에서는. 지금 이제 12신이에요. 어르신 배고프시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얘기는
여기 밥을 먹고 커피를 타주는 거란 말이야. 여기가 일신은 없다니까. 다 앉아 있어. 아니 그래서 카트에서 끝났으니까. 여기가 밥을 이게 나오는데 먹었네. 밥을 먹은 후에 이 장면이 나오니까 커피 끓일 때 커피 부대에 물이 끓고 있다. 남편은 다시 소화에 들어간다. 아 그건 다음 거래니까 그 다음에나 잘해. 앉아 있으라니까. 지금 식탁에 앉아 부부가 밥 먹는 거 나오는 거예요. 네? 아, 맞게 안 듣네요. 역시 신스틸러. 12신 가 있어요. 12신 준비하시고 고. 아니 며칠 굶었어? 다음에 다시 또 찍을 텐데 그 국이 굶은 거 다 먹으면 어떡해. 아 참. 아니 다 냉겨. 그리고 아,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아주. 아니 너무 심하게 먹었네. 굉장히 맛있게 나올 것 같아. 자 요거 지금 찍은 거 잘랐어도 되니까요. 한 번만 더 하고 그냥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예. 연기가 아 너무 연기 나 얼굴 쳐다보면 웃음 나와서 목 쳐다보고 정말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이거 세 분은 못 찍겠대. 네. 밥이 없고 국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잘 먹는지 맛있게 먹어야 되는 바로 가시죠. 네. 저는 그 연기만큼은 저는 솔직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건 또 문제가 있었지만 연기자들 입문할 때 가장 어려운 연기가 밥 먹으면서 하는 연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거기서는 오히려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레 임플란트 비용 얘기를 꺼내는 아내. 200만 원만 빌려달라는 말에 남편은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본격적인 부부의 갈등이 시작된다. 임플란트 얘기하다가 예 각서 써줘 그 얘기요. 이건 혼행 갈 때 오시죠. 원샷 투샷이 계속 잘 나왔거든 어제까지도. 아까도 이제 원샷 나왔는데 이것도 그렇게 찍어야 되는지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이건 감독님 요청하시죠. 저는 한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은근히 그래도 압력을 넣던데. 그게 아니라 하나로 찍으면 좀 단조로울 수 있다. 그렇지 지루하지 조금. 그러니까. 그래 우선 그렇게 하나 찍어봅시다. 고. 왜 그래?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요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요. 근데 300만 원이던데요. 나한테 100만 원은 있는데 200만 원이 모자르거든요. 어떻게 갚을 건데? 아니야, 저 빌려주세요 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아니, 여기 필요한데요 그 끝났어. 빌려주세요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알아도 되는데 알아서 다시. 다시. 정신 차리십시오. 준비. 이가 아파 치과에 갔더니요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요. 근데 300만 원이던데요. 저한테 100만 원은 있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거든요. 스톱. 어떻게 갚을 건데 왜 안 들어가? 또 아까 먼저 들어가더니만. 아니죠. 200만 원만 꺼주셔야 해요. 네, 좀 빌려주세요를 안 하시는 거예요. 좀 빌려주세요. 꼬달랐으면 안 했구나. 아, 빌려달라 얘 들어가라 했는데 또 왜 참. 아 근데 이거 이제 참외가 다 까져서 가고 해야 돼. 이제 수박 주라니까. 나한테 100만 원은 있는데 뭐 쳐다봐요. 혹시 남편이 보태준다는 말을 하나 안 하나.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200만 원만 꺼주세요 해요.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 표정이 나오게. 100만 원. 웃어주세요. 어르신 웃으. 한번 해보고 해. 네. 해보고 해. 예, 예. 300만 원이던데요. 근데 웃어. 300만 원이던데요. 저 조감독님 감독님이 가만히 계신데. 그럼 나를 봐야지. 왜 그래요? 보잖아. 근데 얘기를 듣다가
돈 얘기할 것 같으니까 시선을 돌리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런 거 같은데. 네. 지금. 아까 그 말씀이셨어요? 아. 네. 자, 가보시죠. 아이, 가만히 더 있어. 내가 오는 건데 왜 옆에서 해라 말라 그랬나? 참 환장하네. 네가 아빠 치과에 갔더니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요. 근데 300이던데요. 저한테 100만 원 있는데 200이 모자른데 좀 빌려주실래요? 어떻게 갚을 건데? 은행 적금 만기 든 게 3개월이면 끝나요. 그거 타서 갚을게요. 그거 좋지. 그럼 각설에도 쓸까요? 그거 좋지. 내가 빨리 왔어요. 앞에 좋았는데, 강경 앞에 되게 좋았는데. 가만히 계셔야죠. 그래, 아내가 안 입고 와서 각설에도 썰까요? 하는 거지. 아유, 그거 좋지. 좋긴 뭐야, 좋아. 저기. 자, 안 입고 오게 말해. 갑니다. 근데 저한테 100만 원은 있고 200이 모자라는데 좀 꿔주실래요? 어떻게 가급 불건데? 어떻게 가급 불건데? 감독님 괜찮으십니까? 감독님 한마디 하십시오 이럴 때는 감독님. 아니 무슨 여기 뭐 코미디언들이 있어 왜 이렇게 웃어하면서. 자 마지막이야. 어, 마지막이야.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더니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요. 저한테 컷. 저 옷이 계속 나온 걸 몰라서 저 카메라가. 야, 완전히 뭐 여기서는 죄인 되는 겁니다. 바로 가시죠. 네. 오케이, 자 갑니다. 200만 원만 꿔주실래요? 어떻게 갚을 건데? 제가 3개월 후에 정기예금 만기 되는 게 있는데 그거 타면 갚을게요. 각설에도 써드려요? 그거 좋지. 컷. 좋았어요. 아니 너무 힘들어. 아 좋았어. 써주면 좋군데 괜찮으시겠어요? 대사? 근데 대사를 막 고쳐서 그런데 말하는 게 쉽게 하느냐 그래. 그냥. 근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셔서 갔잖아요. 많이 귀찮은 건 아니고 잘된 부분은 내가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어, 김 감독도 그러잖아. 어, 통과해요? 그래. 통과. 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통과지. 고! 아, 좋았어요. 소리가 너무 빨리 나. 조금 천천히. 어. 고! 다시. 문 닫은 다음에 고개가 돌아가야지. 마이 미스. 학교를 한번 이게 짓고서 가야지 그냥 물 붓고 그냥 갖다 주는 그냥 좀 나오라고 해야 나오니? 아이고 참. 자 다들 알아서 좀 조심들 하시죠. 예. 김선호 씨 거기 냉장고 뒤에 숨어 계실 건가요? 아 뭐야? 나오나 아니야. 이거 나와 완전히 나오는 거. 오케이. 자. 근데 그 친구들은 뭐 배우에도 호강한 놈들이지. 아, 너 아니 미안한데 호강했지. 나는 카메라 들고 카메라 끄고 하고 조립하고 뭐 찍고 신경 쓰고 구도 잡고 뭐 이놈들을 아 이제 미안한데 이건 빼요. 머리가 복잡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영화를 제작하거나 이 감독들이 또 카메라들이 이렇게 찍는 게 대단하더군요. 대단해요. 노랭이 남편의 행동이 결국 폭발하고야만 아내. 참았던 감정을 쏟아내고 짐을 싸서 집을 나온다.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방을 열고 들어갔다 큰 가방을 들고 나온다. 큰 가방. 어. 잘 나가네. 계속 나갔다 들어오네. 돈 200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꿔달라는데 각서를 써달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 톤으로 하면 되겠어요? 즐거워. 조금 더 더 왜냐면 시끄럽다고. 야 이만아. 나 당신하고 이제 안 살아. 뭐? 돈을 200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꼬 달래는데 뭐? 각서를 써? 주먹 나가게. 이렇게 막 악을 써야지. 주먹 나가게. 최고로 악을 그렇게 쓰지. 악을 써야? 어우 동네 사람 듣겠어요 이러지. 나 악서 본 일이 없는. 아니 이 양반아 그래. 이 양반아. 그리고 김소영 어르신이 저는 이제 본인의 얘기니까 본인이 직접 출연하면 잘 살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정이 좀 과하시잖아요. 연기하다 욕하시고 막 이런 거. 예, 안 되니까. 감독님, 이거 한 다음에 지금 한 번에 저 방까지 들어가신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좋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까지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을 준비 그러니까 어떻게 큰 가방도 준비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네, 한 번에 약간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가시죠. 네. 자 준비해. 15-5 좀 내리셔야 됩니다. 나 이제 당신하고 안 살 거예요. 돈 200만 원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달만 꼬달라는데 뭐 각서를 써달라고요? 각서를? 아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정말 신문에 날 사람이야 진짜. 조용히 해요. 옆집 듣겠어요. 아유 창피한 건 아닌 사람이지? 창피한 건 아는가 보지? 내가 마이크만 있으면 온 동네 사람한테 막 떠들고 다니고 싶어요 정말. 다시 다시 컷. 창피한 건 알지? 두 번 했어. 그래도 돼요 감독님. 이것도 지금 팁으로 해놓으시고요. 15-5 오케이. 팁으로 해놓으시고 팁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 감독님이 가지. 지금 오케이. 아니라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신문에 낼 사람이야 신문에 정말. 조용히 말해 옆집 듣겠어요. 뭐 창피한 건 아는 모양이지? 내 마이크만 있으면 온 동네 사람한테 아주 막 떠돌고 다니고 싶어요. 박수. 아유 잘했어 잘했어. 아주 리얼하게 잘했어요 그냥. 아이고. 하연이 이거 같아. 많이 참는 편이에요. 같이 사는 남편이 그 각서 쓰는 걸 원한다면 그거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그 지경이 된다면은 진짜 화났을 것 같아요. 질렀어요. 네, 조금 몰입이 됐나 보다. 외출 전 가진 집안 일로 바쁜 아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이 내심 서운하고 원망스럽다. 자 여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집어넣는데 내려. 그러면 쳐다보고 그러니까 올려. 올리면서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딴 데 돌리다가 또 여기를 하는 거야. 여기를 하니까 발랑두를 넣는 거야. 발랑두를 넣는 거야. 실화를 재현하시는 거죠? 네. 대화가 아니에요. 나레이션이에요. 남편한테 대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진짜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빨래랑 설거지랑 언제 다 해? 아우, 내가 알러니 죽지. 아우. 이건 나레이션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대사 하지 마시고요. 하다가 시선만 주시면 거기에서 이제 녹음한 걸 입힐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정말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빨래랑 설거지랑 언제 다 해? 아유. 대사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 대사를 나중에 녹음해서 입힐 거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마음속으로만 하시라고. 말을 하시려고 이걸 줄이신 거야. 대사 하지 말라 그랬잖아. DJ처럼. 이게 대화 없는 건 한두 번에 끝납시다. 고. 됐어요. 오케이. 근데 감독님 아까 그 지금 씬 3씬을요 아홉 커트로 생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커트로 끝내신 건가요? 근데 이 작동 속이 자체가 단순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다섯 개로 나누셨으면 뭐 두세 개 이렇게 줄이는 건 나은데 아홉 개에서 하나로 줄여버리면 지금 원래 계획하신 거하고 너무 다르게 나올까 봐 걱정이. 아, 그럴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서울에 빨리 가려고 자꾸 줄이는 거야. 아니 좋은 그림 하나 넣어드리려고. 선생님, 이번엔 조금 카메라 밑에서 이렇게 한 번에 탁 다 접어버리는 거 어떨까요? 밑에서? 예. 네. 아까 뭐 아홉 개인데 뭐 세 개는 일로 합혀라고 하고 뭐 그랬잖아. 펜으로 돌려가지고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아까 저기서 펜으로 돌려서 한 번에 이걸 묶자고. 아유 그냥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깐만요. 근데 황 선생님 그 엔딩 되게 걱정하셨는데 어떻게 잘 찍었어요? 편을 모르겠죠. 원샷, 원샷, 투샷 다섯 번 찍는 거예요. 운전도 해야 돼요? 나가야지. 나가야 돼요? 우리 행성까지 드라이브하고 오는 길에 한우 등심 맛있는 거 먹고 올까요? 좋죠. 출발. 오케이. 화해가 다 풀려가지고 지금은 재밌게 이제 출발하는 건데 아까나 지금이나 톤이 똑같아. 지금 차 사줘가지고 기분은 아주 그냥 여자는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은 거야. 아니, 지금. 난 별로 좋지 않은데. 10분을 썼는데 톤이 됐지? 됐지? 이거 내려줘 유리. 얼굴 좀 펴. 안에서 내리신 그뭘 아낄까 봐 하나도 안 가르쳐 줄거 말이야 그냥. 백밀럭 옆으로 뒤로 이거 이거. 아유 그 앞에 있잖아 맨 위에. 맨 위에. 저기 남이 잘. 맨 위에 있는 게 백밀러지. 갑니다. 어디 갔어 이 감독? 차 빼고. 너무 느리게 해놨어. 아니 우회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해야 되는 거? 어르신 안 떠서 편하게 너무 말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가. 아 이걸 몇 번 했는데 세 번 했는데 왜 안 가? 다시 준비. 선수나 김정욱 감독이 있을 때보다 더 잘 나와진다. 욕 안 먹자. 야, 네 혼자 찍으니까 그렇지. 작품이 이 소리 듣지 말자.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 해 지기 전까지 2신, 3신, 그다음에 또 뭐죠? 낮 시간이 지금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스피드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형은 자꾸 전화 와요. 언제 끝나냐고. 아유, 나이가라는 잘 돌아가는데 이쪽이 걸리는구나. 나이가라만 찍지. 아유, 영화는 왜 만들어가지고. 아, 왜 힘드시죠? 마지막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우리 형은 후회하지 못해. 쓰레기 공개하신 거예요? 아, PC만이랑 가시라고. 나는 각오를 했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으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주어진 업무를 시키는 대로 그대로 토를 달 이유는 하나도 없다. 뭐 그런 각오였지 뭐 항상. 아. 자, 20층 넘어가서 20층. 어제 차 둘러봤다는데. 어제 30 남았는데 지금 해제하면 5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유 이거 어떻게 하죠? 벌써 이렇게 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거 마음대로 안 돼갖고요. 네. 아, 자 준비. 아니 사회 저기 사우나실로 피신해 주세요. 아이고 사우나실로. 아유 훨씬.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남편은 집안일을 하나씩 배워가며 조금씩 달라지기 위해 노력한다. 이제요. 요거를 누르시고요. 가만 있어. 보험 다음에 시작하는데 왜 뭐 누르시고? 이게 다가. 틀렸어. 이거부터 누르고 이걸 누르라고. 저 두 사람은 스텔라도 고쳐줘야지 밥솥도 고쳐줘야지. 우리 밥솥 고장났어 지금. 진짜. 또
밥을 하시려면 이거를 돌리시고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 취사를 누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예. 돌리시고 이걸 돌리시고요. 취소를 하고 이걸 돌리시고 취사를 누르세요. 취사를 누르세요. 기능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 누르세요.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닫고 누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어, 됐네. 어, 되네. 예. 고마워요. 카드. 아니, 배우는 사람이 부인이 뭘 이렇게 하려면 손 치우고, 손 치우고. 됐어, 됐어. 아니, 이거를 안 누르고 그냥 나보고 해야 되니까 응. 지금. 내 것도요, 오케이. 이거 찍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빨래부터 찍으셔야 돼요? 지금 빨래죠? 빨래 갈까요? 신체적 갈아입고 나와요. 빨래를 해야겠어요. 컷. 근데 조금 길지 않아요? 빨래 하는 게? 좀 긴 게 아니라 지금 2분 찍었어. 아니면 내 얘기는 그 빨리 끝나. 편집할 때 자르면 되지. 아니 이거 잘랐으면 돼. 잘랐으면 돼. 오케이 하시죠. 예. 오케이 하시고. 마음의 가정집인데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졌어요. 조금 불안하고. 몰라. 그 양반은 또 그 다음날 뭐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가야 되는데 조바심이지 뭐. 근데 옆에서 지도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22신 가겠습니다. 22신. 세 개 남았나? 제가 이제 이만 열려 있는 상태로 이 빚한테 나왔어. 그래 됐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저기 먼저 가. 아 예. 제가 또 이 오디오를 하여튼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무사히 마무리 잘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급하다고 빨리 갈 생각하지 말고. 가는 사람은 돌로 치랬어. 인사도 하지 마. 아유, 돌로는 치지 마십시오. 돌로 치지 마라. 왜냐면 저 진짜 겁나는 거예요. 제가 졸음운전이 원래 심한데 그때가 제가 간다고 했을 때가 9시 반인가 10시 사이인데 아 그때 안 가면 저 가다 죽겠더라고요, 사고 나서.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춘천에서 끝나면 자면 되잖아요. 저는 운전을 2시간 넘게 또 합니다. 거기서 저 가면 그러면 나이아가라 누가 합니까? 저는 데이를 보고 멀리 보고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떠난 겁니다. 아침에 나오기 전에 이 흐름은 어느 정도 다 애웠는데 지금 다 잊어먹었어. 이제 막 바뀌었어 이게. 네. 내가 머리가. 지금까지 잘하셨으니까 마무리만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처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하실 수 없어. 근데 안 발전해도 돼 나는. 박수 한번 칠까요? 아이고 참. 자 이제 밥을 먹고 있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나옵니다. 남편의 식사를 챙기지 않고 혼자 밥을 먹는 아내. 아내의 그런 행동에 남편 점차 불편하고 답답함을 느낀다. 준비됐죠? 고! 카카카 여기서 재미를 찾으세요. 여기서 뭘 찾으세요? 거길 왜 근데 이렇게 보는 게 무슨 뭐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되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고 밥이 손 나갈 뻔했어. 고. 아, 좋았어요. 오케이. 뱀을 다 됐습니다. 11, 17, 20, 24 남았어요. 찜질만 다 됐으니까. 11, 돈 만원. 식당 가셨던 거. 식사 가세요. 예, 드세요. 처음에는 별로 그냥 지치진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진짜 그렇게 오래 지속되니까 좀 힘이 들더라고요. 감독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는 모든 걸 이룰 수가 없어. 옆에 주위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또 나의 가라를 찍기 위해서 스텝진들 와, 밤늦게까지 내가 카메라 들고 찍어보니까 진짜 힘든데 대단한 거야. 대단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설거지 하는데
여기서 그냥 들어와서 얘기한다 이거지. 네, 그러세요. 이건 펜 안 돌리고. 네, 그러세요. 오케이. 낮에 빌린 돈 만 원을 달라며 퇴근하는 남편. 노랭이 남편의 그런 모습에 아내 지쳐간다. 거기서 설거지하는 쪽으로 갔다가 깜짝 놀라서 누가 왔나? 고. 만 원 왜 안 줘? 어, 깜짝이야. 만 원 왜 안 줘? 어, 깜짝이야. 컷, 컷, 컷. 너무 빨라. 너무 질러, 빨리. 고.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만 원 왜 안 줘? 아, 깜빡했네. 먼저 돈부터 줘야지. 돈에는 참 지독하시네. 그 돈만은 좀 그냥 주시면 좀 안 돼요? 못 달랬잖아. 근데 이분 나한테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나가기가 여기 있어 있어. 아, 돈 가져올 때 기다리니까 여기 있어. 그냥 서 계셔야 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으라고. 여기 있으라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시니까. 그 돈만은 좀 그냥 좀 주시면 안 돼요? 구워달랬잖아. 고개를 돌리지 내일까지 거기 볼 거야? 아, 왜 거긴 거야? 봐, 돈 가지러 가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나가서 시선만 돌려주시면 어, 딱 되는 건데 돈 가지러 가시니까 돈 언제 가져오나? 아, 앞에 이, 가져왔는데 이걸 왜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여기만 왜 봐, 뭐야. 오케이, 오케이 하시려고? 네,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하시죠, 딱 한 번 더 하시죠. 그래. 자, 준비, 고. 컷! 카메라 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쪽 보신 거? 약간 봤는데 보셨어요. 저는... 네? 오케이 할까요? 넣으시면서 그냥 페이드아웃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예, 보전에 잘라. 하여간 예, 예. 이야기 보는 건 예, 오케이. 됐고요. 오케이. 자, 21신하고 24, 두 개 남았습니다, 이제. 다시. 아내에게 차를 바꾸라며 카드를 건네는 남편. 남편의 진정성 있는 행동에 아내 역시 마음을 연다. 책을 읽는데 네.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남편 자리가 네. 비어 있는 거예요. 네. 다 됐습니다. 아니, 네. 죄송합니다. 다 됐습니다. 여기 마지막이에요. 끝나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이야.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이야. 그래 몇 시까지 찍는데 그래 그래서 아 8시면 끝난대요. 당신 딴에는 성의를 다해서 그 시간에 들어오셨는데 아주 또 찍으니까 또 사우나 갔다 오셨어. 갔다 와서도 또 좀 기다리셨는데 안 끝나니까 화나고 이제 들어가셨잖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들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또 혼날까 봐.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보통 9시 뉴스 들으면서 자요. 아, 11시가 넘어가는데도 잘 수가 없잖아. 시끄럽고 뭐 한쪽에서 이해가 안 돼. 고. 당신 차 바꾸고 싶다고 했죠? 차 한 대 사시고 요 카드가 당신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쓰시고요. 아우 이렇게 큰 차를 근처 가지고 그냥 이어서 하세요. 자 엔지고 그다음에 그냥 레디고. 그동안 서운했던 점 있으면은 이해해주고죠. 이해해주고요. 자 처음부터요. 내 손에 손 대지 마세요.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다는 그 뒤통수에. 뭔가가 쫓기는 듯 해가지고 또 어르신이 또 소리 지르면 어떡하시나 그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아마 황영록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제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갑자기 차를 이렇게 큰 돈을 당신 처음 봤을 때부터 차를 바꿔주고 싶었는데 이제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서 미안해요. 마지막에 얻는 게 있어요.
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출발을 좀 해야 돼서. 네. 마무리하세요. 예예. 예. 야, 수고하십니다. 며칠 동안 수고들었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했고. 감독님이 수고 많으셨죠. 네. 우리 좋은 결과 있기를 네네. 바랄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어르신 영화제 최고의 화제작 영화 두 번째 무술이에 시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재밌다. 작은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마녀색깔이요? 아, 재밌는 신이 많은데요. 아. 남편분이 혹시 이거 영화가 되는 걸 알고 계시나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그 연기를 펼쳐주셨는지가 너무 빨리 화해를 한 게 아닌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경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 왜 돈 얘기를 해가지고 벌써부터